엔젤 번식은 보모다. 보모? 네. 암컷은 알을 짜내게 되면 기절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전용 먹이를 힘들게 구해서 요즘은 아마 안 팔아서 구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여기 어디서 구했어요? 암매삼? 네? 애니멀로 TV. 베타 브리딩 꿀팁을 한번 주시죠. 아, 일단은 그 베타는요. 네. 배를 제가... 키워야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신랑 신부. 아, 네. 아, 네. 멘탈 잡기가. 일단 베타 일단 제가 대부분 이제 일반 담소들 브리딩을 많이 해 봤는데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엔젤 종류 같은 경우는 알에 곰팡이 피는 걸 방지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곰팡이 고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치어들이 이제 부모들이 좀 관리를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더라도 다 먹습니다. 엔젤? 네. 엔젤이 왜 알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는 번식에는 젬병이라. 아,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산란상에다가 알을 붙이셔서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얘들이 암막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외부 요인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잘 받는 편이에요. 알터 말고 일반? 네, 일반 엔젤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명도 갑자기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되게 민감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주변 소리가 갑자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하실 때 뭐 쿵, 쾅 이런 소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그냥 먹어버리는 경우도 그러면 있습니다. 엔젤이 디커보다 심하네요. 그럼. 네, 조금 되게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러면 자, 엔젤 번식을 위한 한 줄 평, 딱 한마디. 엔젤 번식은 뭐다? 엔젤 번식은 보모다. 보모? 네. 보모가 되셔야 됩니다. 아, 계속, 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조도 일단 메틸렌으로 항상 도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곰팡이 방지를? 네, 맞습니다. 메틸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나요? 엄청 큽니다. 사실 지금 저 아까 소개해드렸던 풀블랙 엔젤들이 처음에 알을 낳았을 때는 그때도 한 400여 알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메틸렌 농도가 유지된다. 네. 어느 정도 유지하시죠?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이 45큐브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45큐브가 이제 약 90리터라고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좀 뺀다고 생각하면 한 85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닥재도 있고 네. 하니까. 네. 그러면은 한 메틸렌은 한 2m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넣어주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면... 매일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넣어서 네이처팜. 네, 네이처팜. 네, 네이처팜. 어떤 네이처팜 거? 네, 그 네이처팜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네럴. 예. 얘가 이제 메틸렌 성분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병 관리를 좀 해주는 광범위적으로 해주는 네. 그런 약제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처방을 해주면 물이 알아서 좀 연해집니다. 그럼 일반 메틸렌이랑은 좀 다르게. 아, 그러면 저거 2mm를 넣으시는군요. 네네, 저거를 일주일에 한 번. 네, 그 정도로 관리를 하면 유지해 주시면 80리터 기준 네. 45큐브니까 85리터 기준 2mm 네. 주 1회 정도면 엔젤 번식하는 네. 곰팡이 안 생기는 물이 네, 일단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먹습니다. 일단 곰팡이가 쓸어 있으면 먹긴 먹는데 완벽하게 다 먹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남은 잔여량을 사람이 부모 노릇을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일단 부화만 성공하시면 일단 큰 산은 하나 넘으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꼴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제 브라인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분도 있던데 엔젤도 산란하고 꼬리가 보이면 분리를 해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부모가 키우는 게 낫나요? 해본 경험상으로는 사실 이번에 제가 성공해서 개체수로 생각하면 한 70% 정도는 부화에 성공했고 네. 이제 다 키워서 이제 매매를 한 케이스가 분양을 부모가 키워냈나요? 네 부모가 키워내는데 그 엔젤들이 뱅글뱅글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몸 이렇게 아니면 치어들이 바닥에서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사실상 격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식욕이 왕성한 시즌이 된 거라서 그때쯤이면 그때쯤 되면 된다. 자 지금 네, 그거에 비해서 베타는 네. 정말 쉽습니다. 네. 일단 압박을 해주잖아요 엔젤처럼.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는데 아니 압박. 아까 엔젤을 안 막혀주면 좋다고. 아, 네. 아니요. 얘들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쌍을 이제 보통 처음에 되게 긴장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서로 대면대면하게 만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거리를 두고 공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어링이 좀 가라앉고 하면은 이제 합사를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넣습니다. 네, 그냥 저기 저 하이수조에다가 네. 그냥 아래 보시면은 이제 암컷이 있거든요. 네. 저 친구를 넣습니다. 같이? 네, 그냥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제 경험상 네, 말씀드리는 네,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 암컷이 배가 네. 오랫동안 번식을 안 하면 알배가 굉장히 꽉꽉 찹니다. 옆으로 양옆을 이렇게 네, 네. 그때가 보통 타이밍이라 그때 넣으면 24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보통 수컷이 거품집을 안 만들었어도 네. 오. 근데 이제 거품집이 사실 그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알을 붙일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습관인 베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알을 붙이는 게?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든 돼 있든과 상관없이 심심해서. 네, 그냥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사든 말든 그냥 해놓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24시간 내에 보통 이제 수컷이 암컷에게 알을 짜내게 되고요. 네.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암컷은 알을 짜내게 되면 기절을 하게 됩니다. 오. 네, 근데 이제 기절이 완벽한 기절은 아니고요. 한 3초에서 5초 정도 기절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연기예요? 기절이에요? 아니요, 진짜 실제로 이제 진짜요? 네. 수컷이 너무 쫙 쪼아서. 네, 맞습니다. 그 베타랑 구람이랑 똑같은데 네. 암컷이 이렇게 있으면 수컷이 네. 이렇게 꽉 쪼아서 네, 살아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절을 하는 알이 다 나오고 나면 보통은 이제 암컷을 케어하시려고 바로 빼시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암컷이 수컷과 같이 알을 주워서 위로 올립니다. 오. 네, 그래서 물론 암컷에겐 되게 힘들겠지만 여성 본능. 네, 같이 놔두면 서로 떨어진 알들을 계속 붙여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저 그 배 포장지거든요, 저게. 예. 네. 저걸 해놓는 이유가 일단은 애들이 알을 붙이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수초가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뭔가 거품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막 같은 게 필요한데 아예 생으로 날것이면 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알이 다 떨어지고 알들이 부패하고 그러면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작은 수조가 유리한 게 집어서 올리는 에너지를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높아 버리거나 넓어 버리게 되면 그리고 거기 안에 예를 들어 측면여각이나 수류가 있다. 네, 그럼 진짜 하네. 최악입니다. 그러면 이제 번식이 문제가 아니라 쟤네들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알만 주스러 다니다가 이제 쟤네들도 용궁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저 20하이큐에 대해서도 충분히 번식이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여각 이런 거 다 넣지 말고 네. 그냥 포트 수조 하나에다가 네. 위에 그 배 껍데기 하나 넣어놓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최고다. 네, 그렇게 하시면 일단 부하가 빠릅니다. 베타는. 그래서 뭐 곰팡이 이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알을 딱 보면은 일단 무조건 4일에서 5일 안에 무조건 부화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키포인트 같은 건데요. 네. 입이 되게 작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치어 사이즈도 워낙 작은 데다가 입은 더 작아요. 네. 치어 사이즈가 구피 한 10분의 1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바로 생부를 넣어버리시게 되면 이제 못 먹는 애들이 생깁니다. 입이 생부도? 네, 입이 크기가 안 돼서 먹기가? 네, 먹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전용 먹이를 조금 이제 힘들게 구해서 로티퍼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은 아마 안 팔아서 구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여기 어디서 구했어요? 안매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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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요? 아니, 네. 장난입니다. 요 물건을 아직 팔진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 이제 안 나온답니다. 네이처 팜사의 풀빅시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수초하실 때 그 전면 첨가들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전면 첨가용으로도 나온 거고 이제 새끼 치어들 먹이로도 나온 건데 입자가 굉장히 곱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먹이면서 약간만 키웁니다. 아이들 사이즈를. 요거를 초기 먹이로 주고 네. 그다음에 브라인을 갈아. 네. 그럼 탈락률이 거의 없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지금 탈락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일단 그 고비만 넘기시면 네. 그때부터는 베타는 알아서 큽니다. 그러니까 베타 장인의 꿀팁. 네. 아니 장인은 아실 거예요. 네, 그냥 장 먹으라고 할까요? 장인 나와주세요. 아, 예. 장인,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브리딩을 하면서 베타만큼 쉬운 개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가요. 지금까지 이 멋진 수조의 주인공 마크님이셨고요. 애니멀리티 케어였습니다. 안녕. 안녕. Animal Law TV.